야, 멀쩡히 나 일하고 있는데 니네들이 네, 요구해서 그죠. 하면 보통은 다른 넘버 구해주는 비용을 지원해주거나, 네, 예, 그죠. 지네 사정으로 했으면 그 이전비 뭐한돈 10만 원 나오는 거 지네가 부담해주거나. 근데 네. 네, 디젤 트럭입니다. 아, 저 혹시 뭐 하나만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거든요. 운송업체에서 그 일을 받아가지고 했어요. 번호판이랑 같이 해서 번호판은 임대 넘버로 임대로, 하고 고정 일을 하셨네요, 지임 일을. 네네, 이마트 지인 일을 했었는데, 이제 그쪽에서 번호판을 이제 그 법인 남바잖아요. 그래서 법인을 이제 자기네가 넘기겠다고 해서 남바를 달라 했어요. 줬는데 이제 번호판을 안 주고 개인 흰남바로 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. 이제 저도 이제 일을 안 하려고 그러면 핸드폰 해서 주라 했는데, 이제 뭐, 70만 원을 달래요, 이전비랑 해갖고, 다 자기네 돈으로 했으니까. 70만 원을 달라. 그럼 번호판 흰색 남바를 주겠다. 그럼 부당하다. 내가 원해서 그렇게 번호판 가져간 준 것도 아니고, 그렇죠. 당신네들이 이제 법인은 그 안, 회사를 안 한다고 해서 가져간 거 아니냐. 그래서 난 솔직히 일도 못하고, 이제, 맨날 그 용차라고 하잖아요. 용차 쓰다가 저희도 좀 손해가 있어요. 그래갖고, 얘기를 했더니, 뭐 알아서 해라 하고, 이제 번호판을 지금 안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. 근데 차량 등록은 다 됐어요. 신남바로 네네, 이번 거기서 달력은 네. 요구하는 70만 원을 요구해서 난 부당하다 하니까 하얀 남바를 못 돌려받은 경우네요, 지금. 네네네. 그래서 이제 이 차량은 여기서 저저 사장님께서 제가 가지고 예 있고요. 갖고 있고요. 그래서 이 차를 판매를 하고 싶은데 싸게라도 혹시 번호판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한 거죠. 당연하죠. 번호판 그죠. 달린 상태로 해야죠. 몇 톤인데요, 차가? 1톤이에요, 1톤. 냉동 탑차예요. 연식은요? 16년식이요. 16년식이 뭐 이전비가 70까지 안 나오죠. 그러니까요, 이전비 저도. 해봤자 뭐 10몇만 원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건데. 그러니까 저도 없어서 그런데 막. 야, 그럼 너무 부당한데요? 그만한다는 그런 거는 그쪽 회사 쪽에서는 핑계고요. 네네네. 그나마 다시 또 그죠, 제2비로 그죠. 돌리려고 하는데, 그거는 또그 대기업하고는 또 무관하고, 네, 중간에 맞아요. 하도 업체들이 또 네네. 유스타 계약 맺는 거라, 그러니까 네네. 일 주는 회사랑 넘버 빌려주는 회사랑 또 다른 회사일 거예요, 아마. 아, 그래요. 물량 분양하는 애들이 넘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아.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따로 있고. 야, 네. 멀쩡히 나 일하고 있는데 니네들이 네, 요구해서 그죠. 하면 보통은 다른 넘버 구해주는 비용을 지원해주거나, 네, 그죠. 지네 사정으로 했으면 그 이전비 뭐한돈 10만 원 나오는 거 지네가 부담해주거나. 근데 네. 이전비 내역서는 받아봤어요? 아니, 이제 이전비 내역서는 보내줬는데, 자기는 해준 수고비를 주라, 이거죠. 수고비가 등록사업소 가서 어차피 그 남바 뺄때 가는 거 가는 김에 등록하는 건데 뭘 수고비를 70만 원씩 받아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번호판을 저도 이제 안 주겠다고 계속 말을 했었어요. 나 일은 계속 하고 싶다. 번호판을 뭐 바꿔주던가 아니면은 하고 처음에 걔네 안 바꿔준다고 하길래 저도 번호판을 안 주고 있었죠. 계속 맨날 문자가 오더라고요. 뭐 번호판 이거 쓰면 안 된다. 돌아다니면 안 된다. 막 그런 식으로 좀 협박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쪽에서 저한테 해결책을 해준 게 그럼 번호판을 해주겠다. 남바를 보내주라. 그래서 제가 보낸 거예요. 번호판을 다른 넘버를 네, 해준다 해주겠다. 그랬었어요? 네, 해준다고 해서 제가 보낸 거죠. 근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했던 게 이제 남바를 못 해준다. 아, 넘버를 또 다시. 주니까 못 해준다 못, 그렇게 얘기 예. 나온 거예요? 야, 사기꾼들이네요.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. 그 진짜 옛날 수법인데. 그러니까 사장님이 너무 착하게 해서 그래요. 요구하는 대로 다른 넘버 구해준다고 보내줬는데 가져가자마자 자가용 돌려버리고. 아유. 그죠, 그죠.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죠. 일단은 한번 그거 아이고. 여쭤보려고 전화 좀 드렸습니다. 협의 좀 해보세요. 네. 화물 일하게 되면 한번 연락드려서 차량 구매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